사실 저희 네. 아내는 뭐 아프다 이렇게 골골대거나 막 엄살피거나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 네. 제가 뭘 챙겨주거든요. 아, 뭐 약을? 오, 비타민 딱 선물을 딱 해주면 어. 왜? 나 푸석해? 아, 왜 또? 아, 왜 그렇게 진짜 그렇게 한다고? 아니, 왜 그렇게 받아들여? 아니, 그냥 건강 챙기려고. 이게 뭐지, 이런 거. 뭐가 이렇게 액션이 좀 잘못됐나? 그렇지. 무릎을 안 꿇었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오늘은 또 어딘지 좋은 연예인이니까. 이거 좋다. 황영 씨가 먹는다. 이거 다이어트 식품인데 밤에도 뭐 이게 이런 게 이제 광고로 들었어. 누가 주면 딱 줘요. 그럼 왜? 나 뚱뚱해? 어머머. 왜 꼬였어? 왜 그래? 뭐지?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홍콩이 내려갔나? 홍콩 때문에 그런지. 홍콩 때문인가? 삐뚤어졌네. 아, 먹는 걸 싫어하는구나. 아하. 그럼 이제 운동 같은 걸 좀 권해야겠다. 어, 좋다, 좋다. 여보, 요 앞에 요가 3개월이에요. 할인한데. 너무 좋지 않아? 오. 왜? 나 이상해? 어, 황영이랑 결혼해. 너무 아.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너무 예쁘고 소녀였던 아내와 결혼을 했는데 본인은 계속 그러고 싶은 거야. 그치. 근데 뭔가 나이 들어가고 아이 키우다 보면 손톱에 매니큐어도 없고 이러니까 맞아. 그냥 싫은 거야. 근데 그냥 챙겨주는데 그게 약간 뭐지? 나 왜 챙기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막 그런 거야. 그리고 또 혼자 먹으면 또 뒤에서 지 몸은? 이런 느낌이니까. 서로 안 먹어야 돼. 최악이야. 서로 인내하고 참아야지 되는 그런 느낌. 그냥 늙어야 돼. 때려 놓는 거. 그리고 너무 안타깝다.